본명 조규현, 활동명 규현. 슈퍼주니어 데뷔 1년 후 2006년 합류. 학창시절 수학경시대 장관상, 3개 국어 능통, 엘리트 아이돌, 조정뱅이, 조피에로 외 별명 개수 대략 3천여 개로 추정. 규현 씨, 이게 모두 사실입니까? 네, 안녕하세요, 규현입니다. 아, 근데 아직 인사할 타임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여기서 바로 잡고 싶은 게 있습니까? 예. 어? 3개 국어 능통이. 아, 일단 그거 빼기도록. 2개 국어인가요? 1개 국어. 1개국 영어, 일본어 다 못하고요? 예. 네네. 엘리트 아이돌. 아니고요. 그냥 아이돌로. 아이돌이고요. 엘리트만 예. 빼고요. 그 정도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별명이 한 3천여 개는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오! 특집 슈퍼주니어 규현의 최별명을 찾아라! 2020년 가을 규발라로 돌아왔습니다. 웃기는 국민 발라더 규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실패한 여러분. 아, 네. 아, 아니 지금 우리 김혜연님이 새벽 4시 남자에서 아침 남자가 돼버린 규 오빠 덕분에 저도 아침 인간이 됐어요. 아, 이게 뭐냐면 제가 그 팬들과 함께 제가 뭐 그 팬들이랑 그 연락을 주고받는 그게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이. 근데 거기서 항상 제가 새벽 4시에 연락을 드려서. 그 어플이 있죠. 희철 씨는 안혜영이 대기실에서 맨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거. 네. 그거를 제가 4시에만 보내다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좀 아침에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좀 계속 일찍 일어나고 있거든요. 팬들 다 바꿨군요. 새벽형 인간으로. 바꿨죠. 사실은 이분들이 지금 안 자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이 라디오를 네. 늦게 오고. 정확하게 확인해보니까 철파임에 와준 첫날이 네. 그때가 작년 10월 21일 진짜 딱 1년 됐어요. 그러네요. 근데 사실 이제 15분 좀 늦었고. 아이고. 그거를 사실 저희들은 다 우리가 흔히 커버하기 위해서 네. 사부에 모시겠습니다 했는데 본인이 굳이 밝혔어요. 아, 기억납니까? 전 기억이 나고요. 저는 이제 제 실수를 굳이 막 덮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드러내는 걸 좋아합니다. 매를 맞고 차라리 이제 솔직하게 하는 걸 좋아해서 그때는 밝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오늘은 몇 시에 기상했어요? 오늘은 6시 조금 넘어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보니까 약간 샵에도 갔다 온 어떤 그런 룩인데요? 그럼요. 오늘도 뭐 보이는 라디오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좀 준비를 좀 하고 왔죠. 그렇습니다. 아, 오늘 이제 소집 해제 이후부터 예능 활약이 정말 대단해요. 지난 1년간 본인이 출연한 모든 예능 중에 최고의 1분을 픽한다면 무슨 프로의 어떤 장면을 꼽으시겠습니까? 준비 안 해오셨어요? 네, 준비 안, 아니 잠깐, 이거는 예능이 그 정도 많다라는 얘기예요. 신세계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신세계로 가야죠. 그래도 네. 예, 아니면 아영에서 벌써 12시 바지 찢어졌던. 아, 약간 좀 약간 의도하지 않았나라는 설이 좀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 진짜예요. 진짜. 저는 항상 예능에서 진심이고 전 짜는 게 아예 없습니다. 전 다 리얼이에요. 근데 그때는 진짜 많이 놀랬었고 어차피 그거를 얘기를 해봐야 게스트로 나갔던 프로그램이고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간에 고정인 프로를 얘기해야 되니까 전 신서유기를 신서유기. 하겠습니다. 네. 최고 장면은? 최근에 나왔던 이번 신서유기 8 에잇의 하모니카를 입에 물고 간지럼을 참는 장면을 최고 1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근데 규현 씨가 아까 지금 방금 게스트 본인이 나오는 메인 구별을 잘 하시는데 네. 예능 케미가 제일 잘 맞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는 사실 영철이 형이랑 꽤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의외로 우리가 또 안 맞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진짜 잘 맞아요. 응. 저도 아영 나가면 형이랑 얘기 엄청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 에피소드 또 공개해 두시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딱히 이게 둘이 섭외가 잘 안 되네요. 그렇죠. 예. 실제 일은 뭐 김구라 씨, 강호동 씨랑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됐으면 예. 좋겠는데 혹시 지금 듣고 계시는 이제 제작진 분들은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규현 씨랑 저랑 한번 투 콜라보레이션 해보세요. 네. 의외의 케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영철이 형 개그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정지현 씨가 신서유기 놀부부인 규부인 분장이 아직 안 잊혀져요. 우리 철범에서도 그거 썼거든요. 홍보할 때. 쓰셨구나. 네. 뭐 저는 잊고 싶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오, 우리 이주아 님이 이번 가을엔 가을 규의 내마누. 지금 내마 시리즈가 내 마음이 움찔했던 순간 먼저 깔고 그다음이 내 마음을 누르는 일. 자, 그렇죠. 지금 노래 제목이 나왔는데 네네. 신곡이 공개된 지 오늘이 7일째예요. 맞습니다. 곡목이 내 마음을 누르는 일인데
앞에 내 마음이 움찔했던 순간이랑 헷갈리셔가지고 나 지금 아까 내 마음이 움찔했던 순간이 신곡 아니야 했더니 이거는 8월에 나왔던 노래 8월에 나왔던 거고 네네네. 이건 지금 현재 한 7, 8위권이 있어요 네네네 자. 그리고 내 마음을 누르는 일은 지금 98위 자 일단 뭐가 98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 노래 네. 좋습니다 멀리서 널 바라보며 해줄 수 있는 게 참 별거 없어서 오늘도 내가 아니 이게 지금 왜 98이에요? 맞아요. 저도 가장 의아한 일입니다. 진짜. 네. 저는 사실 최근에 낸 노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낸 제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라서 이번 노래가 지금 쭉쭉 올라가 보죠. 우리가 올려 볼게요. 네, 좀 올려 주세요. 네. 몇 위까지 바라나요? 그래도 이게 아니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중간만 가자. 한 4, 50위권.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철가루도 도와주시고요. 네. 근데 이제 월간 윤종신 있다면 개간 규현? 맞습니다. 개간 조규현이 있습니다. 그럼 곡을 계절마다 발표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제가 올 봄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OST가 두 곡이나 나와버려서 네. 올 여름부터 여름 가을, 겨울, 봄으로 이렇게 사계절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름 곡이 드리밍이라는 노래고 이번에 가을이? 가을 노래가 내 마음을 누르는 일. 내 마누 이렇게 내 마음을 누르는 일. 네. 자, 이게 이제 지난 목요일 오후 6시에 공개됐죠. 네.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스케줄 하고 있었죠. 그때 본인이 좀 홍보를 했었어야죠. 노래가 나왔다. 아니면 나한테 넘기셨어야죠. 좀 올려달라고 인별그램에. 될 줄 알았죠. 제가 어떻게 제 주제를 모르고 주제 파악을 못하고 홍보 안 해도 될 줄 알았어요. 저한테 아까 오자마자 형 98이야 나 미치겠어 이거. 자 이하늘님이 내만우 팬들 마음속에는 영원한 일이에요 하셨고요. 네. 이경현 씨 문자 볼까요? 아 이경현님께서 스트리밍 더 열심히 돌릴게요라고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철파미즈도 많이 틀게요. 그때 제가 일주일 전에 형이랑 그 연락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게. 규현아 1위 한번 가자 만들어보자 이렇게 연락 주셨던 것 같은데 다음주 라디오 나오잖아 우리 1위 네. 만들자 주제를 모르고 그냥 내면 될 줄 알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형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나도 알아서 1위 하겠지 했는데 네, 본인이 나한테 앉자마자 98이야 지금 지금 이러다가 100 차트 아웃 되겠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근데 간당간당하게 계속 90위권에서 붙어있어요 다행입니다 참 다행이에요 참 다행입니다 이 노래 저 나 가기 전에 한 번 더 틀어주실 거예요? 이 노래요? 네 하는 거 봐서요 알겠습니다 네. 내 마음을 누르는 일 규현 신곡 많이 검색해 주시고 네. 자 그럼 오늘은 규발라로 돌아온 규현 씨와 특집 최애 별명을 찾으라 함께 볼 텐데요 네. 사실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는 규현 씨 별명 중에서 몇 개만 추려서 퀴즈도 풀어볼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규현 씨가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아 준비된 퀴즈는 모두 세 문제인데요. 네? 제가 세 문제를 다 맞히면 규현 이름으로 철가루 10분께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권인가요? 백화점 상품권 금액은 저희들이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아, 공개도 되나요? 오늘? 아, 안 됩니다. 아쉽게도 안 되고요. 네. 백화점 상품권을 쏘고요. 네. 한 문제 틀릴 때마다 선물 받는 인원이 3명씩 줄어든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규현 씨가 세 문제 줄어들고 또 다음 문제 틀리고 세 문제를 다 틀리면 백화점 상품권을 받아갈 인원이 한 명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럼 제가 잘 맞춰야겠네요. 자신 있나요? 자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철파임이 픽한 규현의 첫 번째 별명은요, 브레인 규. 관련 첫 퀴즈 바로 나갑니다.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수학 문제입니다. 스페인에서는 12월 31일 자정에 울리는 종소리를 들으며 청포도 12알을 먹고 새해 소원을 비는 새해맞이 전통 풍습이 있습니다. 어느 해에 청포도를 한 명이 12알씩 35명이 먹었다면 먹은 청포도는 모두 몇 알일까요? 하나, 잠시만. 둘, 셋. 자, 12알씩 35명이 먹었습니다. 아, 이거 염산해야 되잖아. 자, 하나.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마. 그럼 난 뭐해 그러면? 셋 420 둘, 420이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 잠깐만 아 놀랬어 정답이었습니다 아, 놀래주고 420이 정답이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방금 암산해야 되네 했는데 암산 문제 이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이거는 좀 그러니까 처음에 어려웠는데
생각해보니까 쉬웠어요. 아 그래요? 오. 35 곱하기 2 한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네, 아 쉬워. 그렇죠. 네. 어, 역시 약간 아까 엘리트 아이돌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건 산수니까요. 아 이거는 사실 이거 철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거 못 맞추면 진짜 한심한 놈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맞춰서 첫 번째 행운 인원 10명을 일단 지켰습니다. 아 진짜 다행이다. 아니 근데 혹시... 아, 잠깐만 지금 이거 4명 확보 아닌가요 이제? 뭐가 4명 확보요? 그러니까 10명 세 문제를 다 맞추면 10명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문제 틀려도 4명 확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 와 산수 잘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깎는 걸로 또 계산하시네요. 네, 그럼요 그럼요. 네. 아니 근데 요즘 수험생들이 대박 기운을 받으려고 엘리트 아이돌 포토카드를 수능 부적처럼 갖고 다닌다는데 네. 이게 그중에 규현 씨 포토카드가 있대요. 어? 그래요? 알고 있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과 가져다녀요? 그런가 봐요. 그러면 제 거 가지고 다니면 안 될 텐데. 아니 왜냐면 규현 씨가 수능 상위 5%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사실이야?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 사진보다는 뭐 오상진 씨나 뭐 진짜 막 전국에서 놀았던 분들 거를 가져 0.01%를 가지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검색 퀴즈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 규현의 신곡 내 마음을 누르는 일을 녹색창 지금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배우의 얼굴이 딱 크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어떤 배우의 얼굴일지 샵2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녹색창에 내 마음을 누르는 일 이렇게 검색을 해주셔야 합니다. 원래는 다른 퀴즈 하려고 했는데 네. 우리 내 마음을 누르는 일을 98위에서 지금 4,50위 올리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본인이 건방 떨다가 맞습니다. 네. 아, 본인도 지금 검색하고 제가 검색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내 마음을 네. 누르는 일 녹색창에 검색하시면 어떤 배우 얼굴이 딱 뜨는데 누군지 뜹니다. 오, 자, 뜨는구나. 검색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네. 또 저희들이 몇 번 뽑아서 떡볶이 세트 쏠 거고요. 네. 4부 가서 또 퀴즈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씨 함께하고 있어요. 네. Stay tuned and don't go anywhere.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yeah. 활기차니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특집 슈퍼주니어 규현의 최애 별명을 찾아라. 이제 철파엠이 픽한 두 번째 규현 별명 공개해야죠. 바로 집밥 규선생입니다. 자 그럼 집밥 규선생의 예능 활약 확인해볼까요? 준비한 컷 주세요. 덮밥에다가 청경채의 그 약간 식감을 살려서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봤는데 생각보다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 아 벌써 맛있겠어. 그 덮밥이랑 이게 그려지기 때문에 약간 인터넷만으로도 이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거든요. 아 이쪽을 만든 사람은 많이 먹어본 사람이에요. 많이 먹어본. 네, 많이 먹어본 사람이에요. 지금 이유는요? 국물이 이 덮밥이 형태가 중국 음식에서 이 형태를 빌려온 것 같지만 맛은 약간 일식 덮밥. 오 소스가. 규현이가 했어. 자, 집밥 규선생 규현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4부 시작하면서 SBS 예능이죠. 만남의 광장 출연 당시 컷을 들어봤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었어요? 이 당시에 이제 양세형 그 백쌤의 수제자로 잘 알려져 있는 세형이 형과 이제 블라인드 대결을 한 거죠. 요리 대결을 해서 백쌤이 안 보고 누가 만든 건지 맞추고 승자를 이렇게 가려주시는 걸 했었는데 그 상황입니다. 이때 덮밥을 만들었다고요? 네, 제가 덮밥을 어디에도 안 파는 100% 본인 창작이었나요? 아, 약간의 그 레시피 활용은 있었지만 왜냐면 근데 저는 좀 그 요리도 공부하듯이 해가지고 역시 엘리트 아이돌 맞네요. 그 제가 산수도 잘하고 아 진짜 다 계산해서 딱딱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눈대중으로 대충 맛 간 보면서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어떻게, 감이 없어서
교과서 김연아 같은 스타일 항상 네, 연습과 네. 완벽 맞습니다. 계산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딱 그 레시피대로 하는 스타일인데 오. 거기서 약간의 변형을 좀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했군요. 그럼 네. 진짜 또 한 번 요리 대결을 펼쳐본다면 누구랑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성발라 성시경 씨 어때요? 아, 그 형은 밑에고요. 아니 그 형은 저를 아 왜요? 저를 자신 없어요? 한번 해봐요. 저를 요리하는 사람으로 보지도 않을 거예요. 아시잖아요. 어떤 분이신지. 그 표정이 떠올라서 네. 그 한심하듯이 저를 쳐다볼 거예요. 너 요리할 줄 아니?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톤으로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저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 해봐. 해봐. 그래요. 잘해봐요. 네. 아니 그렇다면 이제 철가루들한테 선물을 쏘기 위한 두 번째 퀴즈 드립니다. 네. 음악 주세요. 집밥규 선생, 규현 씨는 본인이 백종원 대표의 랜선 제자라고도 밝히기도 했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백 대표의 레시피 중에서 재료만 듣고 무슨 메뉴인지 알면 중간이라도 규현 외치고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알아? 자, 쭉쭉 나열합니다. 식용유, 대파, 고운 고춧가루, 진간장, 김치, 황설탕, 밥, 김가루, 모짜렐라, 옥수수콘, 깨. 뭐야 이게? 자, 정답은 모르겠습니까? 아 모르겠어요. 자, 콘치즈 하겠습니다. 뭐 아니네요. 아 이거 말이도 세 글자인데 세 글자는 맞습니다. 아 자 세 글자? 자, 고운 고춧가루, 진간장, 김치. 김치? 뭐지? 밥, 김가루. 밥, 김가루. 김. 아... 자, 김치가 주재료겠죠? 김치전. 김치 아, 전이라고 했는데요. 아니 전이 아니잖아. 잠깐만. 아, 네. 잠깐만. 정답은 김치 밥이었습니다. 어? 네. 아, 김치 볶음밥이 아니고? 김치밥 세 글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럼 세 글자라고 그래? 백화점 상품권 가져갈 행운이 있는 세 분이 줄어들게 되네요. 아니 김치 볶음밥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세 글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세 글자라 했는데 김치 전 하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세 글자. 김아미님이 어렵당. 아니 김치밥이 어디 있어요? 정은주님이 뭐야 이게 쿡쿡 어떻게 알아요? 네. 아니 김... 우리 둘 다 다른 얘기하고 있네요. 아니 김치밥이라고 이제 나왔다고요? 레시피가? 백쌤이 네. 말씀하셨어요? 김치밥이라고? 네 이거 보세요. 김치밥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 네. 아니 김 어디요? 거 김치밥 정답 돼 있잖아요. 그 밑에 주세요. 다음 주 대본 봐야 돼요. 네. 아니...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이 김치밥이었고요. 근데 이게 김치밥을 블락비의 피오가 백 대표한테 전수받고 예능에서 선보였다는데 강식당에서 했던 거죠. 강식당에서 아 했던 거예요. 아, 근데 맞아요. 5296번님이 아, 김치밥이 피오입니다. 그거구나. 아 이제 기억나요? 아. 강식당 피오 씨한테 준 레시피였잖아요. 아 맞아. 김치밥이 피오입니다. 이렇게 아. 난 다섯 글자라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 진짜. 아 진짜. 어 이거 근데 먹어봤어요, 규현 씨? 김치밥 처음 먹었죠. 어땠어요, 맛이? 엄청 맛있죠. 아, 진짜? 왜냐면 이제 피우 씨 같은 분이 그냥 저처럼 계산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감으로 요리하는 그 친구가 아까 눈대중을 하는 진짜 잘하는 사람. 그래서 그 친구가 요리를 진짜 잘해요. 그래서 걔 거 먹으면 다 맛있더라고요. 진짜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러면 요즘도 요리 재미 푹 빠져 있다고 하는데 냉장고에 늘 상비해 두고 있는 식재료 있나요? 일단 고기류가 항상 있어요. 네, 냉동실에 무조건 항상 구비가 돼 있고. 근데 저희 집 숙소에 저 백 선생님이 한번 오셨어요. 오. 냉장고를 한번 확인하시더니 야, 이 집에서는 야, 요리하는 사람 많네 하면서 이 집에서는 뭐든지 만들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잠깐만, 슈퍼주니어는 모든 멤버들이 백종원 선생님 개인기가 다 가능한 거예요? 피터리도 그렇고 아 진짜 돌아갈까 봐 그래. 돌아갈까 봐 그래야. 아니 다 하더라고요. 아니 SM 분들은 이수만생 기본 그래. 뭐 다 기본이 있네요. 예. 네. 당연히 알죠. 예, 네, 해야죠. 자, 우리 특집 슈퍼주니어 규현의 최애 별명을 찾으러 함께 하고 있는데 네. 세 분 탈락했어요. 아, 이거 아 괜히 세 글자 얘기해 줘 가지고. 아, 괜히 들어줬나 봐요. 괜히. 브레인규 집밥규 선생에 이어서 철파미 픽한 세 번째 규현 별명은 미뜨규입니다. 자. 자, 미뜨끼는 전직 가왕이죠. 자, 전직 가왕한테는 아주 당연한 별명인데 세 번째 퀴즈는 1초 듣고 공목 맞추기. 바로 갑니다. 철파임 지닥진이 규현 씨 노래 중에서 무작위로 한 곡을 골랐다고 합니다. 제 노래죠, 개인. 네. 그렇죠. 듣고 맞춰야 할 1초 포인트는 규현 씨가 직접 정해볼까요? 아, 몇 분 몇 초라고 본인이 지정하면 4분 20... 아, 너무 길다. 노래 거의 끝나겠는데. 네. 뭐 1분 17초 이렇게 하면 우리 윤두준 PD가 거기를 딱 틀어줄 거예요. 그냥 뭐 알아서 틀어주세요.
어이 건방 떨 게 아니에요. 건방 좀 98이야 지금. 아니 그때 우리 누구였죠? 어떤 가수분이 힌트를 줬는데 어, 일, 앞부분에 하면 약간 뭐지? 음악이 많이 나오니까 한 1분 30몇 초 이렇게 하면 거의 하이라이트잖아요. 아, 오케이. 그럼 1분 듣겠습니다. 1분 10초. 아, 박슬기가 그랬는데 1분 10초라고 했습니다. 네. 자, 1분 10초를 들려 주세요. 딱 1초 나갵니다. 아, 미안해요. 제가 오디오 많이. 아. 아, 나 때문에 한 번 더 듣게 됐잖아. 다시 시작. 정답. 아, 미특교 본인 노래입니다. 공복은요? 규현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 다시 한번 더 기회를 드릴까요? 규현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저는 제 노래를 굉장히 사랑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거 어떤 부분이냐면 어. 끝까지 내가 지켜준다고 에서 그 따고 따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이게 리메이크한 노래죠. 네. 원곡은 이승환 선배님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인데요. 이게 93년 곡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곡자 이승환 씨랑 녹음 전으로 연락해봤어요? 아 전에는 제가 선배님께 그 곡도 받아본 적이 있고 가사도 써주시고 해가지고 연락을 아, 좀 뵌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연락처를 아, 그래요? 그 휴대폰 번호가 바뀌면서 몰라가지고. 어. 네. 근데 진짜 90년대 노래가 목소리에 좀 어울리는 스타일이에요. 네. 다시 한 번 더 또 노래를 커버한다면 어떤 노래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옛날 노래 중에. 근데 제가 진짜 옛날 노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문세 선배님 노래 너무 좋아하고. 와 그리고 뭐 유재하 선배님 노래나. 광화문에서인데 이문세 선배님 광화문 연가 다시 그렇죠. 해보는 거 어때요? 그 선배님께서 광화문에서를 불러주신 적도 있으세요. 예, 같이 막 듀엣도 하고 막 그랬어요. 광화문 연가, 광화문에서 이걸 두 곡을 같이 해가지고. 이문 선배님 노래도 너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아, 남의 노래 리메이크할 때가 아닙니다. 할 때가 아니지. 내 마음을 내 마음을 눌러야 돼. 이거 리메이크하고 싶은 마음을 눌러야 됩니다. 내 마음을 눌러야 돼요. 98에서 올려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미특규 규현 씨 또 다른 노래 또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어떤 노래인지 한번 또 들어볼까요? 내 마음을 누르는 일이겠죠. 어쩌면 그렇게. 해맑을 수 있는지 당신의 그 미소만큼씩 내 맘은 납처럼 가라앉는데 그댄 어쩌면 자, 이 곡은 범상치 않은데요. 뭐죠? 야, 내 발길을 뗄 수 없으면이라는 제가 지금 공연하고 있는 베르테르라는 뮤지컬의 곡인데요. 이 음원 이게 있나요? 없을 텐데. 아 음원을 우리가 사왔어요. 뮤지컬 아이고, 그 팀한테 가서 고생 네. 많이 하셨네요. 얼마? 38,700원에 여기만 쓰는 조건으로. 아 싸게 사셨네. 아, 이거 어떻게 구해주셨지? 그러니까 아, 우리 김설아님이 규베르 네. 아, 지금 별명이 몇 개예요 진짜. 이게 베르테르라는 역할이라서 규베르라고 부르고 어제 공연을 또 했습니다. 네. 그렇죠. 내일도 공연이 있고요. 오, 모레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베르테르 역이고 그렇죠. 또 나오는 분이 유연석 씨라고. 유연석 형, 카이 형, 엄기준 형, 그리고 나현우 배우 이렇게 와. 해가지고 다섯 명의 같은 베르테르 역할입니다. 규베르라는 별명도 있지만 사실 또 규현 씨의 또 다른 별명이 규지컬도 있다면서요. 와, 그냥 뮤지컬에 붙인 것 같아요. 뮤지컬. 네. 그러니까 규로 하는 거 다 우리나라 말 다 붙여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웬만한 건 다 붙어. 뭐 규라마, 뭐 겜규, 뭐 다 붙습니다. 규라마도 있고. 네. 아니 이진 93번님이 어제 베르테르 보고 왔는데요. 규베르 최고였어요. 같이 눈물 펑펑. 아. 2015년의 규베르와 2020년의 규베르를 비교하면 내가 좀 성장했구나 느끼시죠? 그렇죠. 어떤 성장이냐면 2015년에 했을 때는 이제 20주년이거든요. 베르테르가. 근데 이제 15주년 때 했었는데 그때는 막 공연을 하고 나면 막 진짜 좀 힘들었어요. 그 막 뭔가 헤어나오지 못해서 뭐 배우병 걸린 것처럼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래도 잘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서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거들어주고 싶은 게 제가 삼총사를 보러 갔잖아요. 규현 씨. 아 그렇죠. 규현 씨가 형 보러 오라고. 근데 삼총사를 봤는데 작년에 웃는 남자를 보는데 아, 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보다 더 성장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네. 그때보다 더 뛰더라고 이렇게 무대 인사로 나올 때. 네. 아 우리 규현 씨 형이 삼총사 그때 보러 왔을 때 형이 너무 튀었어요. 네. 객석에서 봤을 때 네.
형이 키가 크니까 그 배우들이 다 우리 김영철 왔다고 그래서 왜 왔지? 그래서 제가 초대했다고 그때 주황색 옷을 입고 왔을 거예요. 옷도 또 튀기고 튀기고 오셔가지고 기억이 납니다. 진짜 좀 한번 구석 쪽에 앉을게요. 입 안 다물어지고 이래가지고 자 이제 드디어 내 마음을 누르는 일 신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 없습니다. 자 뮤직비디오를 아까 보니까 우리 또 유인석 씨 베르테르도 함께 하고 있는데 네. 뮤지컬 우리 뮤직비디오를 유인석 씨가 찍은 거예요. 맞아요. 오 뮤비처럼 어떻게 한 번에 오케이를 해주던가요? 사실은 고민을 했어요. 저희 회사에서 지금 이제 배우분을 연기 잘하시는 배우분을 한번 섭외를 하고 싶다. 이번 곡이 너무 좋아서 밀어보고 싶다 했는데 누가 좋을까 계속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같이 제가 화려하지 않은 고백도 유현석 형 테마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공연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번에 제 노래에 형이 연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형한테 형 밥 먹고 있을 때 도시락 먹고 있을 때 쓱 갑자기 왜냐면 사람이 밥 먹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이 무방비가 되잖아요. 밥 먹을 때 회사로 안 가고 바로 가서 바로 제가 형 제가 이번에 노래가 나오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요. 혹시 형 뮤비 촬영 생각 있으세요? 그래서 갑자기 형 맛있게 먹는 뭔데 뭔데 그래서 생각 없이 들려드렸는데 좋아 너무 노래 좋은데 네. 내가 그럼 회사에 얘기를 해볼게. 사실 원래 그런 뮤비 잘 안 찍으시는 형인데 감사하게도 오케이 한 번 오케이 주셨네요. 네. 지금 요 뉴스 어때요? 초록 검색창 실검에 내 마음을 누르는 일이 2위 그리고 규현은 13위. 아니 지금 본인 13위 상관없죠? 괜찮죠? 아 저는 필요 없어요. 네. 네. 진짜로? 아니 뭘 또 확인을 해? 우리가 거짓말하겠어요? 내 마음을 누르는 일이 2위입니다. 자, 3위 그래 3위나 2위나 그게 그거지. 우와 제가 이 노래 나온 날 20위권에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여기 나왔어야 되는데. 소납 차트에서는 98위 내 거 나왔었어야죠. 아니 바로. 근데 음원 공개가 6시인데 어떡해.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래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그죠. 네. 자 내 마음을 누르는 내일 노래 듣는 동안 이거 노래를 한 15분 틀 수 없나요? 반복으로? 반복으로 시간이 지금 8시 45분이라서 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시고요. 네. 네. 자 우리 노래 듣는 동안 규발란데 궁금한 질문 목격담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떡볶이 세트 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내 마음을 누르는 일 노래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내 마음을 누르는 일이 검색창에 1위에 오르는 기억을 토했고요. 진짜. 특집 슈퍼주니어 규현의 최애 별명을 찾아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특집 미션 클리어 해봐야죠. 3천여 개를 추정되는 규현 별명 중에서 본인이 직접 최애 별명을 하나 꼽는다면 참고로 제작진에 따르면 철가루들이 우리 철가루 청취자분들이 철파인 공식 인별그램에 가장 많이 언급한 최애 규현 별명은 조정뱅이었다고 하는데 자 본인은요? 조정뱅입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아 진짜로? 사실 우리가 조정뱅이어서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별명이 일을 만들어준 케이스가 됐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저기 신세유기팀 우리 15야 채널 그 유튜브에서 새로 그 이식당의 후속으로 프로그램 하나 시작하는데 이제 그 조정뱅이가 풍류를 즐기는 이런 컨셉으로 이제 촬영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이 별명이 일을 하나 만들어준 셈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감사한 이름입니다. 네, 2999개를 누르고 조정뱅이가 당첨이 되었고요. 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은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네. 자 광고 듣고 왔고요. 아까 드린 검색 퀴즈 내 마음을 누르는 일이었습니다. 철가루들한테 선물을 쏘기 위한 퀴즈 세 문제 중에서 두 개를 맞춰서 철가루 7분께 백화점 상품권 쏘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선곡표 확인 꼭 해두시고 김가영님이 철파임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역시 의리나 다음 노래 나올 때도 꼭 나와주세요. 약속하셨는데 네. 다음 노래 첫 방을 여기서 하는 거 어때요? 바로 다비치가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을 여기서 첫방 하자마자 1위 바로 찍었어요. 예, 이제 제가 지금 그, 98이라고요. 네, 사계절 프로젝트 네. 겨울기 또 나오긴 하거든요. 겨울을 여기서 합시다. 그래서 1위를 만들어 봅시다. 겨울을 택할래요? 봄을 택할래요? 아 겨울이나 봄 안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안에. 네. 알겠습니다. 다시 또 우리 조정뱅이 모시더라고요. 자 이제 끝인사 함께하면서 헤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규현 씨 준비되셨나요? 오늘 하루 오픈 업. 지칠 때는 Cheer up. 톤 안 올려. 영철이랑 기현이는 이제 Shut up.
에러, 에러, 에러.